얼복 하나 더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 가짓수가 적어요. 한번 선택해보세요. 안토니를 먼저 내고 얼굴 한 톤 버티고. 네, 총님 저 하나 물어봐도 네. 돼요? 네! 지금 확인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첫 번째 네. 걸린 비밀 뭔 것 같아요? 저거 얼방. 자, 확인해보세요 이제. 얼보! 얼보네요? 아니 아니, 본인한테 걸린 거예요. 아, 저한테요? 네. 저 얼보 거울상. 이거 거울상인 거 알고 한 거예요? 네! 안토니를 먼저 내고 해야지 연구를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거울상 낸 거요? 안토니 얼굴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 첫 번째가 얼방이 아니면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죠? 네. 아, 그럼 이거는 배제를 한 거예요? 연구 배제? 그러니까 연구를 놔도 포스트가 안 되잖아요. 아, 상대가 열. 예, 그 상대가 연구 있으면 본인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혹시? 네, 어차피 이제 얼방이 없으면 그냥 존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렉을 만약에 하더라도. 초롱님의 지금 반 배정이 끝났습니다. 반 배치 고사였고요. 제가 옆에서 툭툭 하면서 하나하나 서포트 해주는 것보다는 제가 훔수를 전부 1턴부터 10턴까지 둬야 될 것 같아요. 10안에 배정됐습니다. 네. 돌리세요, 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반 배치 고사였던 거죠? 네. 제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그쵸, 그쵸. 그래도 그럼 반이 A반부터 몇 반까지 있었던 거죠? A반부터 C반까지 있었는데요? 아, C반까지? 예, 최악이에요. C반이... 지금 저한테... C발 아니죠, C발. 아,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법사랑 드루 할 줄 안다고 하셨죠? 네. 당신은 법사를 할 줄 몰라요. 아... 예! 그럼 이번 판에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자 아바타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옆에 메모장 키... 감모장 키시고요. 네. 자, 안토니다스 7코스니까 필요 없어요. 도작 상대로 메디브아이언 거울... 비밀 잊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죠. 그럼 안토니 네. 메디브아이 안 갖고 가요. 파멸의 현자는 도적 요즘에 어그로드루가 없고 미라클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멸의 현자 초반에 어차피 나와봤자 칼잡이 강도 끝이에요. 그럼 수행사제 네. 빼고 다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안토니 나온 거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염구 얼회 불자. 얼방 3패할 뻔했어. 아. 와, 첫 때부터 제 손이 무거워져요, 선생님. 아, 괜찮아요. 얼방은 장점이 핸드가 좀 꼬여도 풀어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얼화니까 턴종하고 다음에 동전 고통 하면 되나요? 상대방이 뭘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상대방 지금은 영능만 썼어요. 치지는 않았고. 자, 저는 자, 영웅 능력. 영능으로? 네. 네. 왜냐면 동전이 굉장히 중요한 매치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뎀도 무시할 수 없어요. 도적은. 도적은 힐 카드가 없습니다. 룩선 미션 다 드러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 명시 때리고 갈춤을 시작하자. 자, 패치스 꺼냈어요. 좋아요. 여기는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고통의 수행사제. 그쵸. 네. 여기서 뭐 수행사제가 3대 맞으면은 카드가 네. 한 장 터지기 때문에 뭐 동전을 써라 그거 왜 내냐 하는 사람 있는데 바로 벤 때려버리세요. 터트리는 게 나오는 게 낫잖아요. 네, 한 장 터트려도 개이득입니다. 기습 하나 빠졌어요. 탈로스를 쓰네, 근데? 원래 도적도 탈로스를 쓰나요? 네! 도적은 탈로스를 거의 웬만하면 90%는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얼방 비전 나왔는데 비전학자를 내고 영능으로 하나를 탈로스를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네, 비전학자 내고 영능으로 탈로스 정리. 얼보 나왔어요.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면 돼요. 지금 도적이 핸드가 꼬인 핸드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1-1이니까 첫 맞아도 괜찮은 정도. 그쵸. 흉내쟁이 깍지.
아 정리도 해주네요. 이거 너무 편하죠 이거. 이 정도 엔드면은 알렉 없어도 이겨요. 이기는 엔드예요. 법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도적은 법사를 이길 수 없다. 아 정말 법사가 실수하지 않는 한 도적은 웬만하면 못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짜증나네. 알겠습니다. 뭘 그렇게 화내리라냐 미친년아. 그러면 아 걔 병신 같은 얘가 씨발. 얘가 까먹었나봐요. 통증 나는 거. 아 씨발. 지원이다. 아, 병신 씨발 같은아. 아 같은 씨발. 지원아. 아이 씨발. 됐다. 메디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방을 해놓고 메디브로 명치를 때리는 거는 좀 사치겠죠? 오해 반복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니 카드가 왜 안 나가? 네. 얼방을 써놔야 될 때도 있고 얼보를 써놔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외우세요.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얼보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급박한 알겠습니다. 상황에서는 얼방을 쓰는 게 좋고요. 메디브는 하인 나왔을 때 쓰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 명치 아니 이거 명치인가요? 네. 명치 물론 영웅 능력 치는 거 오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메디브의 하인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피해 주고.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타고 도적일 때만이에요. 도적일 때만 아. 메디브의 하인이 나가는 게 좋아요. 이유는 알려주시면 이유는 도적은 힐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알렉 이후에 불작 연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네. 태고의 문양 나왔습니다. 문양으로 드로우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얼화 왜곡사 불꽃. 자 도적 상대로는 웬만하면 딜 주문을 뽑으세요. 이유는 같습니다. 힐카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얼방 미리 써놓는다라는 선택지도 있긴 있어요. 제일 무난해요. 하지만 네. 도적은 진짜 너무나 좆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염구를 날려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본인에게? 네. 알겠습니다. 네 날렸어요.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다음 턴에 어차피 지금 불작도 있고 얼화도 지금 두 개 있고 제가 조심조심 말을 해주는 거를 주입식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게임 흐름 있잖아요. 네. 흐름을 좀 보면서 하면은 도움이 네. 많이 될 거예요. 네. 씹을 건 씹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주 예쁘게 얼어붙었구나. 자, 8 데미지죠. 이거는 생각이 좀 힘들어요. 눈보라로 얼려놓는 거든요. 하나 정리되고 하나 분결 상태. 자, 오른쪽에서 탈로스가 드로우됐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눈보라로 하나를 정리하면서 하나를 5-3짜리로 만들어놓는 플레이가 탈로스 드로우 전까지는 저는 나쁜 플레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네. 탈로스가 드로우됐기 때문에 탈로스 네. 얼회 글쎄요. 얼화 얼화로 다 본체 꽂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탈로스하고 얼음 회오리로 분명 얼려놓고 그쵸 얼회 두 개 다 써가지고 상대 명치 자, 명치요? 이러면 주문 공략력이 플러스 1씩 들어가서 딱 체력이 10이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동전이 있죠. 네 그럼 9만화의 불덩이 장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도적은 힐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네. 9턴까지 버티기만 하면 본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 핸드가 어때요? 알겠습니다. 핸드가 좋아요. 좋죠. 얼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9턴까지 무조건 버팁니다. 네. 그러면 다음 턴에는 눈보라를 쓰지 말고 지능 얼회 아 얼회가 아 네 얼회 어때요? 얼회요? 제일 안전하긴 네. 하죠. 그냥 지능 수집가 얼회. 근데 솔직히 뭘 해도 이긴 판이거든요? 근데 네. 완벽히 이기려면 저는 얼회, 얼방, 전리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회, 얼방, 전리품. 어차피 이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왜냐면 이거는 사실 뭐 신비한 네. 지능 봤어도 뭐라 안 하는 게 맞는데 돌크리트들은 이거
괜히 시비 걸거든요. 야, 거기서 왜 그걸 하냐? 혹시 이거 하면은 이거 해갖고 이렇게 질 수도 있는데? 이걸 해야지! 이러면서 돌크리드는 화를 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완벽하게 플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조금만 어쨌든 잘 됐어도 순서 생각했던 것처럼 다르면 아 서순이 또 이러면서 환식 내시는 것처럼. 그쵸. 네. 동전 잘 아꼈죠? 아 그러네. 와. 이래서 도적은 착취독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취독이었으면 지금 살았잖아요. 계속 들어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아무 의미 없죠? 미안해. 고마워요. 아, 좋아요. 자, 도적과 얼방의 싸움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플레이가 완전 다릅니다. 네. 필드 데미지 8 이하는 쌩까면서 포스트가 남을 때마다 그냥 본체에 연구나 어라 등을 박아 놓는다. 그래서 빠른 킬각을 노린다. 이게 도적 보통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쵸. 와. 이게 도적 플레이고요. 한번 더 돌려보세요. 알겠습니다.